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꽃보다 패밀리 첫째 딸 비비디입니다. 여기는 김해에 있는 천문대 오토캠핑장이에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전공기출을 하면서 갔던 곳인데요. 구독자 하루 이틀 삼촌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기도 해요. 삼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꼭 가봤으면 하는 캠핑장이 있으시다면 이모 삼촌들께서 많이 추천해 주세요. 천문대 오토캠핑장은요, 저와 동생들이 계속 놀고 싶어서 하루 더 자고 가자고 부모님께 쪼르기도 했던 정말 재밌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언니들도 많이 사귀고 오락실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신났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 시설들이 편리하고 깔끔해서 인상 깊었던 곳이래요. 이런 걸 바로 별5개 캠핑장이라고 하는 거 맞죠? 저희가 위치한 자리는 상소자리 4번이고요. 아빠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하셨어요. 아빠는 저희들을 위해 놀이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셨대요. 이모 삼촌들, 아이들과 가신다면 황소절 4번, 5번, 6번 추천해드릴게요. 러브러브 커플이시거나 솔로로 오신다면 풍경이 예쁘게 보이는 큰 곰자리가 좋대요. 황소자리는 저희들이 노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거든요. 여기는 펜션동. 여기는 작은 곰자리예요.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텐트 앞에 아빠 자동차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동안 수레를 끌어야 했던 곳은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가 크고 넓다며 터프치기 편하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는 우리 동생들과 신나게 놀았던 공간들이에요. 트램폴린, 수영장, 놀이터. 놀다가 급하면 바로 갈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은 놀이방, 영화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 때 즐겼던 오락실도 있어요.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느라 정말 바빴어요. 여기는 맛있는 간식이 판매하는 매점. 두구두구두구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던 시설도 소개해드릴게요. 엄마는 취사장이 넓어서 좋다고 하셨고요. 아빠는 그릴 짜는 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처음이셨대요. 이곳은 음식물 수거장이에요. 샤워실은 단체 샤워실과 개인 샤워실도 6개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저희 삼남매 데리고 싶을 때 가족 샤워실이 있어서 너무 편하셨대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던, 너무 재밌었던 천문대 오토캠핑장이었어요. 수영장에서 놀지도 못해 아쉬웠지만 내년 여름에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었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그늘이 별로 없었어요. 나무가 작거든요. 이상 비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